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토지 임대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등에서 커지고 있습니다. 집값을 올리는 건 결국 땅값이니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지난 2012년 서울에서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한 단지가 있습니다. 6년이 지난 지금 집값은 어떻게 변했을까요? 정창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. 서울 강남구 대모산 앞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. 402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난 2012년 토지 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됐습니다. 토지 임대부주택은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 2009년 4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6년 8월 법회기 때까지 강남과 서초, 군포 등세 곳에 공급됐습니다. 당시 정부는 무주택 세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땅은 제외한 채 건물만 분양했습니다. 분양가는 2억 2천만 원. 땅은 국가가 매달 임대하는 방식으로 월 35만 원을 내는 조건입니다. 임대 기간은 40년으로 정했는데 이후 땅 분양 전환 방식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. 이 주택은 5년간 거주해야 하고 5년간 거래 금지 조건도 달았습니다. 6년이 지난 현재 집값은 어떨까?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분양가보다 6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.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된 셈입니다.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반값 아파트로 분양했는데 이득 본건 최초 분양자뿐이라면서 현재 호가는 9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토지 임대부주택도 입지에 따라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사실 서민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서민 아파트가 아닌 것 정도로 가격이 올랐죠. 이런 경우는 이제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. 그게 토지 임대부주택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너무 크게 양극화가. 또 다른 전문가는 토지 없는 건물만의 분양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융자 받을 때 권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.